아드님이 직접 대사관으로 전화를 했어요. 더 이상 찾지 말아달라고. 성인인 당사자가 연락을 거부한 이상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왜 내 말을 안 믿어요? 왜? 아니 도대체 우리가 뭘 안 믿는데요? 아들 목소리도 못 알아듣는 애비가 세상에 어딨어? 내가 들었다는데 회사가 거기 없는 걸 내가 봤는데 왜 내 말을 안 믿어? 왜? 당신들이 자살주의 아니면 내가 직접 찾을 거야. 고맙습니다. 아들 찾겠다고 이걸 들고 10개월 넘게 외국을 돌아다녔던 거야? 초반 소재 파악되었을 때 바로 알려만 줬어도 찾을 확률이 높았을 텐데요. 경찰은 그냥 원칙대로 하는 거야. 18세 이상 어른은 특별한 범죄 혐의가 없으면 실종이 아니라 가출로 신고하거든. 가출 상태라면은 경찰이 카드 사용 내역 조회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당사자 인권 문제라서. 집에 돌아오니 바로 그 우편물이 와 있었어요. 실적 감정 결과 동일인이 맞답니다. 그러려고 그때 미처 말씀드리지 못했었는데 아드님께서 연락했었던 곳이 외국인 불법 도박장 밀집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소식 전하게 돼서 몰아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려고 없어요. 아들 보고 싶어. 이거 한번 봐. 야, 아들, 이거.